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 밤 11시 13분입니다. 아,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듣기에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은 이제 가을이 왔는데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고 막 아침 기온하고 한낮 기온 일교차가 요즘에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인데 매년 겪는 일이지만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촬영도 하고 또 보시다시피 운동도 다 갔다 왔어요. 아, 목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나른한 느낌이 있어요. 운동 다녀오면 좀 늘어지게 되고 뭔가에 집중을 잘 못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바이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긴장도 풀리고 음악적으로도 좀 더 자극적인 음악보다는 굉장히 좀 여유롭고 부드럽고 칠 바이브가 있는 음악을 찾게 되죠. 저희 채널명처럼 저는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휴트와이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녹화하려고 이렇게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로지가 갑자기 새로운, 이게 뮤직비디오인지 리릭비디오인지 모르겠는데 리릭비디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심가이 808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심플걸? 뭐 이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808은 808 드럼비트를 얘기하는 것인지 트랩에서 많이 쓰이는 거. 저는 뭐 로지에 대한 수많은 극찬을 했습니다. 베트남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로지의 아주 팬이라는 거. 영상 딱 보는데 그냥 굉장히 나른해지고 스트레스가 탁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로지의 음악적 무드가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적 무드랑 너무 잘 맞습니다. 재즈하죠. 칠 바이브의 칠합 같은 비트에다가 랩하죠. 근데 랩 스킬이 또 부드러운데 하드예요. 베트남에 수많은 래퍼들이 있지만 로지 같은 스타일은 베트남에서 저는 원앤온리,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릭 비디오를 하나 찍는 데 있어서도 영상을 정말 잘 찍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리릭 비디오도 래퍼들마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리릭 비디오들이 많지만 로지가 항상 그 공개하는 영상들은 베트남의 여느 힙합과 달랐어. 그 로지의 음악적인 정서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음악적인 세계관 같은 게 너무 좀 유기적이고 부드럽고 굉장히 칠하고 이런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타이피트 같은 곡에다가 로지가 랩을 했어요. 로지는 가끔 그런 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로지만의 바이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로지의 심가이 808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번역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로지의 아웃핏이나 음악적인 정서 무드 같은 게 영한데도 진중하면서 재즈한 느낌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야, 아, 영상 왜 이렇게 잘 찍지? 베트남을 굉장히 칠 바이브가 있는 LA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것 같아. 이 영상 보면. 야. 근데 그동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작업물이 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하나 올라올 때마다 반갑더라고. 와, 꽤나 한국어 번역이 이해가 돼요. 뭔가 가사가 항상 그런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되게 막 핫한 여잔데 나의 미치는, 그냥 비유를 하자면 약간 널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항상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쓰는 것 같아.
가사로 또 잘 쓰죠. 아, 베트남 나이트뷰도 되게 멋있다. 케이팝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가사가 보면 뭔가 뭐 래퍼들, 다른 래퍼들처럼 내가 멋있고 플렉스 나는 가사가 아니고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가사를 참 잘 쓰는 것 같아. 예전에 왜 편의점에 관련된 곡도 썼잖아요. 전 알고 있어. 부드럽고 유기적인 플로우지만 역시나 타이트합니다. 역시 이래서 로우지예요. 야. 라이밍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와. SIMP로 그 따가지고 가사를 썼잖아요. 와. 아니, 일단은 이게 타입비트라고 해도 인트로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로우지의 음악적 무드랑 굉장히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로우지를 칭찬하는 이유 중에는 로우지의 여러 가지 재능들 중에 비트를 초이스하는 능력이에요. 그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비트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에 최적화돼서 플로우를 잘 짭니다. 비트 초이스도 전 래퍼들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봐요. 본인이 비트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비트를 골라야 되는데 갖고 있는 음악적인 세계관, 나의 래핑 스타일을 비춰봤을 때 어떤 비트에 랩을 뱉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로우지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아닌 다른 비트에서도 로우지는 스케프라 래퍼이기 때문에 그 재능이 충분히 빛나지만 확실히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옷은 충분히 있어요. 로우지는 영상이 또 한몫했죠. 밤을 배경으로 하거나 석양지는 어떤 베트남의 약간 오후 시간대의 그런 무드 같은 거를 영상에 되게 잘 담는다는 거. 그리고 가사는 뭔가 현실과 동떨어지, 우리네 삶과 동떨어지, 뭐 롤스로이스를 타는 래퍼라든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네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얘기, 특히 뭐 릴레이션십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사에 굉장히 잘 녹인다. 그래서 보면 가사도 워낙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잘 쓰는 것도 있는데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생활밀착형 저는 가사를 쓴다고 보거든요. 로우지는 자기만의 색깔 분명히 있고 베트남에서는 로우지 스타일을 독보적이면서도 그리고 힙합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멋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막 맨날 뭐 골드체인, 뭐 좋은 시계 뭐 이런 얘기 하거나 보여주거나 하지만 로우지 같은 바이브를 또 보여주는 래퍼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오랜만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곡이고 깜짝 등장을 한, 그러니까 영상으로 너무 오랜만에 본 로우지의 모습인데 반가우면서도 로우지의 음악은 언제나 저를 기대하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거,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